퀘스트를 받고 네, 상호작용을 하면서 퀘스트를 이어나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적들을 많이 때려잡았죠? 적들을 많이 때려잡았는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맞다 뭔가 이거 많이 얻었네 유닉 하나 먹었는데 와 아직까지 뭐 그렇게 좋은 아이템은 없네요 무기 초반에 두 개 얻어놓은 게 진짜 좋았다 여기 자연 동굴이네요 악마의 비하급 좋은 거 나왔냐? 아 이런 데서 유닉이 딱 떠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좋은데 이런 데서 유닉이 나와야 되는데 저 박지도가 저런 것들 네 저런 룬 같은 것들 그냥 네 먹어지네요 A키 누르면은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 아닙니까? 이거 최강템 먹어봤자 뭐해 이쪽에 뭐가 있을까요? 이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볼까? 뭐야 못 내려가? 길이 없네? 어이씨 괜히 왔네 이쪽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마을 가가지고 한번 정비하고 올까요? 이제 슬슬 정비하고 오자 자 힐로스 잠깐 가가지고 정비 좀 하고 올게요 현실 만원으로 낮춰도 만원이 낮죠 천원으로 낮춰도 천원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은 아니, 템으로 이거? 극복하는 게 아니야 깐트롤로 갖다가 극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템은 거들 뿐 플레이어가 중요한 겁니다 아직도 그 진리를 모르시겠어요? 전송 공간에다가 이런 것들 넣어놓자. 이거 다음 챕터 넘어가면은 좀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겠죠? 지금 만 원짜리던데 이거는 제가 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다 두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얻었냐 이거 이거는 뭐지 도대체? 배우의 노트? 이건 뭐에다가 쓰는 건지 모르겠네요 요거. 오케이 이거 네, 그림 짝 맞추기 이런 거 해가지고 짝을 맞춰줘야 돼요 골드 저항 이런 거 다 갖다 버리자 필요 없어 안 써도 돼 만든 거는 완성된 거는 여기다 두고 악마의 피 솔랑 합쳐줘요 룬을 갖다가 룬 조각들을 갖다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헤르미스 가이드 유 천원 줄 테니까 최강템 나오면 버리라고요?
진짜 너무한. 진짜 악마가 따로 없다. 진짜 저런 악마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네. 악마가 여러분들 저기 네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상에 내려와 있습니다. 너무 많은구만. 악마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좋은 템 나오면 버리라니. 저 딱 봐도 네 되게 무서운 친구가 저것이게 있네요. 오케이 일단 보상 3000 경험치 저거 얻으러 가야겠다. 보상 3000 경험치 저거 얻으러 갈게요. 이쪽으로 가서 델파이로 가서 지금 퀘스트 깬 거 네 보상 받아줘야 되죠. 보상 받으러 갑시다. 여기로 가야 오. 이쪽으로 가서 요것이기 이쪽으로 I dreamt of my husband. 자, 비탄에 빠진 과부까지 깼죠? 룬뚜각 같은 거 안 파나? 룬뚜각 같은 거 무조건 그건가 보네. 사야 되나 뭐냐 그 파밍에서 얻어야 되나 보네. You were. 상점에서 팔았으면 좋겠는데 안 파냐? Please no torn or wrinkled formula. Thank you. Have a good day. 만들려면 청주의 재단에 올려놓으래요. 거기서 만들어야 되는 건가 보구만. 파괴의 바퀴, 비밀의 힘, 폭풍 마녀. 아이고 아이고 실수로 사버렸다. 오 한 쌍의 강력한 하피 마녀를 소환한대요. 이거 좋다. 이거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보스전 때 써야지. 그래 돈을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파밍해가지고 돈을 모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요걸 갖다가 써가지고 필드 보스를 갖다가 혼내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혼내주느냐 잘 보세요. 일단 파르나소스나 가서 일단 이 친구부터 혼내주고 네, 어떻게 하는지 알아버렸어. 요런 거를 써야 되는 거였구만. 딱 놓고 자 이길 수 있겠죠? 이거 딱 꽂아주고 뭐야 얘네들 약하네. 필드 보스가 훨씬 세네. You're no monster. Oh, fake Olympus. 당신은 괴물이 아니군요.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를 봤을 거예요. 괴물들의 군대 말이에요. 켄타우스 하프 그리고 사티로스의 행군. 그런데 어디 봤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다고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그놈들은 동굴 속에 지내시고 매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도망치세요. 그놈들이 당신을 돌덩이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내가 봤다고요. 그래 알았어. 혼내줄게. 걱정하지 마. 아 자식 왜 이렇게 겁을 먹었어? 형이 왔으니까 이제 다 혼내줄게. 기다려봐. 자 여기 부활의 섬에서 부활의 샘, 부활의 샘에서 이렇게 딱 건드려주고요. 완전 여포가 따로 없죠 그냥? 이거 완전 진 상공무쌍 놀이하는 거라니까? 미친듯이 좁혀요.
뭔가 공속이 좀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공속이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전투의 표시가 하나 빨아주고 가 혼내주러 가볼까요? 다 쓰러지죠 그냥? 오 고급 상자 좋아. 상의 성수 저런 건 필요 없어요. 공투의 성수가 짱입니다 그냥. 야 너가 대장이야? 나왔는데? 헤르메스의 샌드? 아니 룬을 갖다 조각으로 줘 치사하게 여기는. 아 참 그냥 하나 완제 나오면 안 되냐? 저렇게 상자에서 나오는 거 완제로 좀 주지. 루프한테 나오는 거 합성해야 된다고 쳐도 치사하게도 만들어. 저 밑에 적들이 보이죠? 어떻게 가야 되냐? 오, 템창이 거의 다 꽉 찼네요. 일단은.
오, 이게 더 좋네요. 이거 키자. 그리고 똑같은 거네. 염주가 더 비싸네. 근데 왜 그렇지? 이게 더 좋네. 컴 어게인. How can I help you? 굿바이. 자, 이쪽으로 일단 올라가 가지고 힘내줘 볼게요. 아,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구나.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가? 이쪽에 필드 보스 하나 있었죠. 잡아 볼게요. 덤벼와. 혼내줄게. 이번에 이길 수 있겠죠? 충분히. 체력에다 1 더 찍어요. 이런 게 떨어져 있었네. 이거 내가 못 보고 그냥 지나쳤네. 어딨냐? 어, 친구 어디 갔지? 여기가 아닌가? 드림 멋있게 하면 그냥 달리면 다 죽어가지고 편했다고요? 아, 그래요? 어? 어디, 어딨지? 저기 아니었나? 저 밑에 뭐가 있네요. 근육의 밴드. 어? 저쪽에 뭐가 있는데요? 저기도 한번 가볼까? 이봉주 온라인 시작이라고요? 보스가 어디, 필드 보스 어디 있었지? 저기, 저 위에 있지 않았었나? 분명히 저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필드 보스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요. 어, 여기도 있네? 오. 내가 안 먹고 지나친 게 맞네. 야, 여기 봐. 그 유닉템 하나 떨어뜨린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지나가다가. 이거 봐봐.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어, 여기도 있네? 내가 이런 거 왜 안 주웠지? 안 주고 그냥 갔네? 여긴 내가 들어갔던데요. 여기는 보스 잡았던 데죠? 어, 어디 있었지? 이쪽이 아니었나? 길을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저쪽에 제가 안 가본 데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가보도록 합시다. 저기 뭔 마을이야? 저쪽에 뭐가 있거든요? 옆에 나가는 길이 있나? 혹시?
나가는 길이 있니? 바깥으로. 동굴 끝에 나가는. 오, 여기 상자 내가 안 깠었네 이거. 제가 열심히 네 돌아다닌다고는 했는데 안 까는 상자들도 있고 네 못 먹고 지나친 아이템들도 많고 그러네요. 너무 대충 돌았네. 꼼꼼하게 돌았어야 되는데 너무 대충 돌았어요. 꼼꼼하게 돌지 못했네. 이쪽에 길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아까 그 길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자 미친 듯이 달려줘요. 어이 뭐야? 깜짝이야. 저기로 어떻게 가야 되냐 저기? 저기 가는 길을 알아야 되는데. 뭐지? 저거 어떻게 가는 거지? 저쪽에 필드보스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저쪽에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손모가 아직까진 못 가야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기. Good day. Good thing. 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쓰레기니까 그냥 팔아버리면 돼요. 이렇게 볼 필요도 없어. 능력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팔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은 상점에다 그냥 바로 던져주면 되고요. 여기서 저 옆에거든요. 저 옆에 여기거든요. 여기 근데 저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저기 갔다가 이렇게 커서를 한번 딱 찍어볼까? 찍으면 나오겠지? 저기거든요. 저 밑에인데 저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저 밑으로 어떻게 가야 되지? 저기 어떻게 가야 되는 걸까요? 뼈 무더기 저것들 네 먹고 싶은데 뭐냐 저거? 응? 길이 막혀 있네? 오 뭐야 이거 원시의 깃털. 아 이런 게 있었네. 뭐지 저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전혀 모르겠는데? 저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전혀 모르겠네. 길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은 길이 안 보이죠? 네 길 안 보이는데? 뭐니 뭐냐 이거? 어이씨 개판으로 만들어놨네. 어떻게 가라는 거야 도대체? 이 노래 들으면서 파밍해달라고요? 일단은 네 잠깐 화장실 좀 갔다가 올게요. 지금 네, 오랫동안 앉아 있어가지고 네 지금 너무 네 화장실에 가고 있네요. 화장실 좀 빠르게 갔다가 와가지고 영상원 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대기할게요.
아, 가자. 보스가 어디로 도망갔냐, 이 친구? 다른 곳에 포탈이 있지만 일단 타. 여기가 아닌가 벼. 참피의 포탈. 보스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분명 아까 거기 주변에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어디지? 아, 여기였나? 이쪽인, 이쪽인가 보다. 이쪽이다. 이쪽이다. 여기다, 여기다. 찾았다, 찾았다. 근데 찾았어요, 찾았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필드 보스 하나 있죠? 혼내주러 갈게요. 한번 봐. 이번엔 이긴다. 얘네들 날라간 거 보이시죠? 뭐야, 보스 어디 갔어? 아, 영상도네요? 오케이, 틀어드릴게요. 뭐야? 어, 그런데 유닉 나왔어요. 유닉. 유닉 나왔습니다. 유닉. 감사합니다. 노래 좋네요. 나를 묶고 가른다면 이거 그건가? 설마 네, 샤이니 노래인가? 그러니까 노래 참 혼란스럽네. 자, 혼내줄게요, 이 친구. 이제 이번에 혼내주겠습니다. 이제 이길 수 있겠지? 죽여버려. 오, 좀 아픈데? 하자, 이제 제 레벨이 높아져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죠? 진짜 위험한데? 네, 잡았죠? 와, 위험하네. 일단 혼내주기 성공. 살짝 위험했지만. 아, 여기 내가 아이템, 아, 아까 전에 안 얻었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싸워야 되는 친구가 저것이 누구냐. 캐릭터가 스킬이 한계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기본 공격에 돌격이라는 스킬. 네, 그러니까 디아블로로 치면은 바바리안 그 더블 스윙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반 공격 대신에 쓰는 이제 스킬 공격, 스킬 일반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다 털었어. 그리고 요거, 요거는 이제 처음에는 힐인든 줄 알고 찍었는데 보니까 그냥 내 제자리에서 빙빙 돌면서 때리는 거더라고요. 즉 4명까지 타격할 수, 동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더라고요. 이 게임이 패시브가 많고 액티브가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패시브는 많은데 액티브는 적어요. 일단 이쪽은 아니죠. 이제 어디서 나왔더라? 어디 또 동굴이었는데 어디? 일단 지나가면서 한번 봅시다. 안 먹고 지나간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어디로 가요? 저기다. 아, 아니다. 저기 아니야. 저기 아니에요. 암브로소스 마을 지나선가 보다. 이쪽인가 보다. 어, 여기 또 내 섹시한 내 동상 있죠? 한번 보고 갑시다. 자, 가지고요. I have a wide assortment of blades, armor, and potions. 오, 똥. 자, 암흑독침. 저거 유닉이죠? 피 냄새 나는 파괴의 사이클롭스 곤봉. 오, 좋긴 한데, 네. 제가 쓸 건 아니네요. 필요없고 푸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오네. 지금 이거 이것도 디아블로하고 똑같아가지고 지금 보면은 상점에다 팔 때 만 원이잖아요. 저게 뭐 다음 챕터로 넘어가거나 그러면은 더 그거 되나 봐요.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나 봐요. 상점에다 팔 때. 일단 저런 거 만 원 넘어가는 것들은 남겨둘게요. 만 원짜리들은 남겨놨다가 더 비싸게 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를 보고 약간 연구를 되게 많이 했나봐요. 쟤네들 저기로 날라가 버렸네. 저렇게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 템 못 얻는다는 얘기죠? 고기로 날라가 버렸네. 아, 저긴가 보다. 오케이, 찾았다. 이쪽인 것 같은데? 어, 저기 뭐 퀘스트가 있는데? 저거 뭐지? 뭔 퀘스트지? 저기 뭐가 있는데요? 어, 근데 저기 안 갔나? 저기 뭐가 떠있죠? 저 뭐냐? 어? 생명의 돌? 와, 야, 이거 있었는데 내가 안 죽고 그냥 지나간 거야? 와,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들, 유닉 악세예요, 유닉 악세. 와. 와, 12% 라이프 흡수 저항. 10% 피어싱 저항. 와, 거기다가 18에서 42 라이프 흡수 3초간. 20% 라이프 흡수. 와, 45%, 아, 54% 지속 시간 증가. 39 체력. 와, 미쳤는데, 이거? 와, 이거 진짜 완전 미쳤는데요? 개쩌는데 그냥? 쩌는데? 그냥? 개쩌는 아이템 그냥 지나칠 뻔했네? 근데 왜 퀘스트 그게 계속 떠있냐 이거? 뭐지? 나 퀘스트 분명히 깼는데? 왜 떠있는 거야? 퀘스트가 이상하게 떠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봤네요. 퀘스트가 이상하게 떠있어가지고 그래서 봤네. 안 그랬으면 못 봤을 뻔했네요. 아주 좋고요. 역시 한 바퀴 둘러보는 게 좋아. 네.
파란색이 더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일반 하얀색이 일반템, 그리고 네, 노란색이 매직템, 그리고 뭐냐? 초록색. 초록색이 레어. 그리고 요거 파란색이 유닉입니다. 그리고 뭐 보라색인가? 네, 뭐 나오 하나 더 나온다는데 그게 네, 뭐냐? 에픽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은 유닉이라고 보면 되고요. 웬만하면 유닉이 나올 거고 그 유닉 중에 네, 좋은 거 잘 찾아서 써야겠죠. 초반에 운이 좋아가지고 유닉을 두 개 얻었어요. 칼 친구 엄청 세죠? 아 딜바 미쳤어. 이제 이길 수 있겠지? 뭐야 이거 지겠는데? 왜 그렇게 아프냐? 친구? 잠깐만 어디 이겼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거 갖다 써가지고 싸워야겠다. 엄청 센데요? 쟤? 뭐야 오이씨 이거 죽겠다. 와 왜 이렇게 세 쟤? 저 어떻게 이기라고? 재무소 미쳤구만. 네 딜이 오지는데요? 딜 개오지는데 그냥?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 이번에 이겨보자. 아 잠깐만. 아 시키 이거 한 대 때렸어. 치사하게. 자 기다려봐요. 폭풍마녀를 써가지고 왜 여기 와있어? 폭풍마녀 쓴 거야? 썼는데 왜 그거야? 20초 동안 또 안 된다면서. 잡았다. 와. 근데 겨우 이거 나온 거야? 진짜 너무하네. 와, 죽을 뻔했다. 진짜 위험했다. 겨우 요거 나온 거야? 4만원짜리 아이템 썼는데 쓴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렸네 그냥. 아니 이거 이런거밖에 안나와? 저기요? 좋은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니 좋은게 안나왔어. 와 유닉 하나 줄줄 알았는데 유닉 안주네. 지금까지 유닉 꽤 먹었거든요? 꽤 먹었는데 쓸만한 유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네요. 됐어. 일단은 잡았으니까 포탈 타고 가자. 이제 퀘스트 진행하러 갑시다. 죽으면 템 다 뿌리나요? 아니요? 아까 한번 죽었어요. 아까 그 뭐냐 거인 잡다가 한번 죽었었는데 거인한테 도망치다가 한번 죽었었는데 템 안 떨고 경험치가 네, 날아갑니다. 템은 안 떨구는데 경험치가 날아가요. 그런데 제가 했던 이런 게임들 중에 다크스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는 죽으면 템 다 떨구죠. 거기다가 그거는 이제 특이하게 캐릭터 두 개를 갖다가 제가 조종을 해야 되는데 캐릭터를 갖다 두 개를 조종해야 되는 그런 게임인데 그 두 캐릭터가 다 죽으면은 네 완전히 템이 사라져버려요. 재밌겠죠. 템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캐릭터만 남고 템이 다 사라져요. 그냥. 악세고, 네, 뭐냐, 장비고, 다 사라집니다. 그냥. 여기 아까 제가 다 죽였어요.
저기 안까지 들어갔었죠? 여기 아직 적들이 남아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 이 구간 진행을 해야 될 차례예요. 고르곤들을 물리쳐라. 파르나소스를 지나 답을 찾아라. 파르나소스를 지나서 답을 찾아야 된대요. 그럼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떤 거요? 뭐 어쨌든 다크스톤이요? 다크스톤 같은 경우는 네, 다 죽으면은 네, 또 템 노가다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레벨 때보다 낮은 데 가가지고 노가다 해야 돼요. 그냥 상점에서 템 대충 사가지고. 근데 다크스톤이 진짜 웃긴 게 네, 상점 템들이 최강이에요. 네. 상점에서 쓸 수 있는 나오는 아이템들이 그냥 파밍하면서 나오는 아이템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점 왔다갔다 무조건 해줘야 돼요. 한층 내려갈 때마다 디아블로 1이랑 약간 비슷한 방식이어가지고 한층 내려갈 때마다 상점 무조건 네, 들어가가지고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좋은 아이템 나오면 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상점에서 사는 템이 최강템인데 상점에서 사는 게 들어갑니다. 되게 특이한 팀. 나중에 말렙 찍으면은 막 내 영웅 그 뭐냐 애들 전용템 나오긴 하는데 그거 얻기 전까지는 상점템이 최강이에요. 그 뭐냐 파밍해가지고 얻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상점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네. 상점 들락날락 하면서 거기서 좋은 템 나오면 와 대박이다 하면서 사면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제가 유튜브 최초로 올렸던 게임이 다크스톤이고 녹스 다음에 올렸던 게임이 네, 녹스 다음에 이제 저희도 게임 방송하면서 올렸던 게임이 그거였고요. 다크스톤. 와 뭐야 이거. 여러분들 또 유닉 나왔는데? 유닉 또 나왔어. 와 대박. 네, 이 게임 템 먹는 재미가 있네. 뭐야 죽음의 소매? 요거다. 네크로맨서 제복이야? 뭐야 이거 세트 아이템인데요 이거는? 파이어 저항, 콜드 저항, 지능 12. 와 이거 근데 지능템이네 이거. 아 이거 내가 못 끼는 거네 이거. 이거 네 지능 때문에 못 끼네요 이거. 와 이거 법사용템이에요. 네 아쉽다. 내가 지금 필요한 아이템인데 장갑인데 아 진짜 아쉽네. 장갑 좋은 거 별로 장갑 좋은 거 없는데. 아니구나. 장갑 뭐냐 레어템 하나 끼고 있구나. 지금 투구랑 신발 네 투구랑 신발 쪽이 지금 문제예요. 투구랑 신발 그리고 나올 수 있으면 네 요거 완장이나 요거 네 장갑이나 갑바도 있으면 좋은데 일단 급한 거는 투구랑 네, 신발 쪽. 와 근데 아까 전에 캐로베르스랑 진짜 네 한방 차이였다 진짜로. 제 딜이 조금만 약했어도 네 졌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겼네요. 생각보다 전투가 쫄깃한데 이거? 자 포탈 열고
델파이로 가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능은 숨 쉬는 법만 안 까먹으면 된다고요? You can have the relic or the item. 아, 잠깐, 이거 Nothing 여기 아니야. Yes. 아, 이거 팔아줍시다, 이것들.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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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냅두고 냅두고 풍마녀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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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유닉템 진짜 아깝다. 저거 아, 내가 낄 수 있는 거였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못 끼는 거네. 자, 헤르메스의 샌드 저거 하나 합칠 수 있죠? 헤르메스의 샌드를 합쳐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합칠 수 있네. 합체. 이것도 합칠 수 있고 악마의 피도 합쳐가지고 황금 양모. 오, 황금 양모 합칠 거 많네. 황금 양모 합체. 오케이. Live long, O traveler. 이렇게 합체, 합체, 합체. 오, 황금 양모 하급 하나 만들었어요. Do you know Simonides? Fine poet. 아, 저장군과 확장 여기 여기서 돈 써가지고 확장할 수 있구나 이거. 오, 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네. 전사는 만화 필요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만화가 그렇게 많이 안 드네요. 일단은 스탯을 그러니까 스킬을 찍는데 스킬을 찍을 이게 되게 특이해요 방식이. 보면은 이렇게 스킬 쭉 있잖아요. 이게 레벨이 올라갈수록 네 이거 찍을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레벨을 올리면 이제 스킬 포인트를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요거 전투 지배를 갖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수치를 올려줘야 돼요. 올려주면 이제 여기 만약 24까지 올라가면 이제 여기 있는 것도 이제 쓸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것도 찍을 수 있겠죠. 그거 갖다 또 스킬 포인트로 또 찍어야 되고 그래야 돼가지고 일단 요거 이 전투 지배라는 걸 찍어가지고 레벨을 40까지 이 스킬 이 전투 지배라는 이 마스터리의 레벨을 40까지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뚝뚝뚝 쭉쭉쭉쭉 찍으면 되겠죠. 참고로 그리고 이게 네모난 게 액티브 스킬이고 그리고 이 동그란 게 패시브 스킬이에요. 패시브가 엄청 많죠 보면은 다 패시브예요 보면은. 액티브 스킬 중에 이 전투 깃발이랑 이게 장판 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장판. 네. 장판으로 갔다가 네, 버프 걸어주는 거. 그리고 요게 이제 바바리안의 더블스윙이나 아니면 프렌즈하고 비슷한 느낌의 돌격. 그리고 요거는 이제 힐인드? 힐인드인데 그냥 제자리에서 도는 힐인드?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번 딱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쓰면 네,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죠. 나머지는 다 패시브입니다. 그리고 요거 강타나 네, 고대 뿔필이 뭐 이런 거 투쟁의 뿔필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똥인 것 같고 강타 한번 나중에 배워봐야겠죠? 강타. 그리고 이 게임은 직업을 두 개를 고를 수 있어요. 보니까 꿈의 집에 요거 지금 골라놨는데 8렙이 되면은 마스터를 갖다 하나 더 골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일단은 골라놨는데 일단은 직업을 두 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일단 하나만 일단 올인해가지고 키워주는 게 깨기 좋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만 올인해서 깨는 중이고요. Be as the mouse, set aside provision. That well. Let's go. 일단 다 레어로 맞춰야 되는데 레어 이상으로 다 맞추고 싶은데 일단은 풀템. 오케이, 저쪽에 적들 잔뜩 있죠? 저기 옆에 뭐 있는지 보자. 깜짝이야, 좁은 줄 알았다.
상당히 많이 있네요. 오, 뭐야 저거. 또 비전선 또 나왔네. 비전선은 더 이상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워낙 많아가지고. 유닉인 줄 알았잖아. 아니 야식 언제 드시나요? 야식 먹으면은 잠아가지고 안 돼요. 네. 야식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헝그리 정신. 이거 처음에 여기 거긴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 그 뭐냐 스파르탄들 네 그 뭐냐 오프닝에서 나왔었죠. 메두사하고 막 싸우다가 돌됐잖아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뭐 there? Someone there? 친구 왜 이렇게 피가 계속 회복이 되냐? You cannot open the door this time. 유닉 하나 주겠지? 유닉 하나 줄 것 같은데. 와, 유닉을 안 주네. 야,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네, 유닉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낮잠 빵빵하게 자서 먹어도 괜찮아요. 아닌데요? 네. 낮잠 별로 안 잤어요. 1시간 잤습니다, 1시간. 아, 이렇게 주냐. 와, 원시적인 상자 저기 세 개 있네. 와, 어떻게 레어 아이템도 안 나오냐. 미쳤네, 그냥. 확률이 되게 이상하네. 오이. You have no more room. No more room. 이러죠. 이렇게 하면 룸이 생기죠? You can't hold anymore. 유 캔트 캐리 애니모어. 오케이. 히어 위 고. 하늘 어떻게 비워야 되지 이거? 아 몰라 그냥 이제 갔다 오면. 유학파신가요? 아니요. 유학파 아닙니다.
자, 템 싹 팔아 줄게요. 보고 팔아. 팔아.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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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원기 회복에 고르곤 완장?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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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똥템만 나오냐, 이거. 와, 보스 잡았는데 뭐 나오는 게 하나도 없네. Stores deep and wide, as the poet said. 아, 안다리에도 이렇게는 안 주겠다. 레어 아이템은 줘야지. 레어 아이템도 안 주네. 너무 많은구만. 만들어 놓은 게 거의 없네요. 만들 수 있는 게 거의 없네. 자, 이제 어디 가야 되냐? 여인과 대화하라? 여인과 대화하라는데? 안녕? I can't believe I let those gorgons get the better of me. I won't make that same mistake twice. 내가 고르곤들에게 패배하더니 믿을 수 없군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텔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는 괴물과 짐승들을 소환해 파멸을 불러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강력한 마법사예요. 우리 마을은 텔킨에 의해 공격당했고 모두가 살해당했지만 나는 살아남았죠. 나는 먼 동쪽에서부터 그놈을 추적해 이곳까지 왔어요. 고르곤들이 나의 돌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다면 복수했을 거예요. 그놈은 지금 군대를 끌고 아테네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아테네는 곧 포위당하고 말 거예요. 당신이 텔킨을 찾는다면 나보다 빨리 찾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복수를 끝마치기 전에 말이죠. 그래, 알았어. 넌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혼내줄게. 부활의 샘이 여기 있네요. 아, 또 적들 많네. 오! 레오다. 레오 아이템 나왔어요. 레오 아이템. 좋아. 보자. 아, 애매하다. 글씨가 되게 작아요.